시간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했었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보이지 않는 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쵸? 64번. 네. 보이는 교회는 뭐였어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눈에 보이는 공동체였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네. 참된 교회. 선택받은 자들만으로 이루어진 교회. 이 땅에서는 이미 죽어서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그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이지 않는 교회에 관련된 특별한 은혜, 혜택이 무엇인지를 65문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특별한 혜택은 무엇입니까? 대답 시작.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누립니다. 자, 이제 답은 간단한데 여기서도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뭔지는 안 보여줘요. 마지막 은혜와 영광 중에서 연합과 교제를 누립니다. 이게 누리는 혜택인데 혜택이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연합은 뭐고 그리스도와 누리는 그 교제라는 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 문답으로 쭉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은혜 중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렇게 한 가지를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영광 중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어요. 질문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질의 응답이 그렇게 나온다는 걸 염두하면 좋겠어요. 일단 66문답.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을 이루게 됩니까? 연합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가 된다, 합쳐진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머리이시자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하게 그러면서도 실제로 나눌 수 없게 연합됩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일단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이 어떤 결심, 의지, 뜻, 힘을 다해서 얻어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일이다.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구원과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이시자 남편이신데, 그분과 아까 연합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죠. 그 연합을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인 연합입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연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신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그냥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돼서 딱 설명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일단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룹니다. 연합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 같이 살고 또 같이 지내고 재정적인 돈 문제도 같이 은행을 사용하고 먹는 것도 같이 하고 점점 닮아가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렇게 쉽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이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아, 영적이고 신비한 게 추상적인 개념이구나, 어떤 비유구나. 근데 비유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게 실질적인 것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그리고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면 마치 부부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같이 있을 거예요. 약속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누어졌습니다. 이혼했습니다. 하듯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제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할 때 그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내용이에요. 이 다음 질문에서 또 그걸 계속 다룰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구원받는다는 건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그게 뭘 의미하냐인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죽었는데 영적인 생명을, 새로운 생명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체가 뭔지를 계속 파고들 거예요. 그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마치 아까 여기서 머리이자 남편이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는데 남편과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서로 한 몸을 이룬다, 연합한다라고 표현할 때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이것이 곧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나누는 거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그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또 다루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먼저 언급해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언제 이루어지냐라고 했을 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흔하게 듣는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받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부른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우리가 이 새로운 개념들을 잘 숙지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확실한 그래서 효과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결코 실패하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진이야 이루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진이를 불렀어요. 진이야 이루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calling. 근데 사람 관계에서는 그러죠. 엄마가 진이를 불러요. 진이야 이리 와서 밥 먹어. 이리 와. 이리 오라고. 빨리 와.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이건 엄마의 부르심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효과적이잖아요. 어느 때는 때리고 무섭게 하니까 오긴 오는데 어느 때는 못 들은 척하고 갈 수도 있어요. 이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항상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왜요? 반드시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고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관점에서는요,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효과적인 부르심을 할 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여금 이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를 지금 쭉 설명합니다. 길죠? 네,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여기 보여요? 여기까지 끊어서 앞부분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사랑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일단